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5일 부활 8일 축제 목요일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인사말을 건네시자 제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도 이 인사말을 건네신다고 가정해 보니 제 안에 기분 좋은 나른함과 편안함이 찾아왔고 행복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인사말을 건네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죠?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와 다른 이상한 평화가 존재합니다. 강력한 위력으로 혹은 삶을 옥죄는 금력으로 내리눌러 감히 저항할 수 없어서 슬픔과 고통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거짓 평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평화는 아프고 슬픈 이들, 억눌려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악을 거슬러 그것을 바로잡는 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에 맞서 채찍을 휘둘러 성전을 정화하신,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위선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신 그 토대 위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사람들에게 직접 맛보게 해주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따라 작고 낮은 사람들, 피조물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평화를 이 세상에 일구어 가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와 함께. 행복하여라, 평화를 일구어 가는 사람들. 의정부 교구 김규봉 가브리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